CS 루이스라는 탁월한 기독교 저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러나 고난 속에 떨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 성경은 놀랍게도요,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요, 눈으로 구분이 잘 안 가요. 둘 다 곡식이죠. 근데 언제 구분이 가냐면요, 압력을 가해보면 알아요. 꼭 누르면요, 알곡은 알이 차있기 때문에 제 형태를 유지하는데 쭉정이는 알이 비어있기 때문에 쭉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제 형태를 잃어버려요. 평상시는요, 교인들이 전부 다 알곡 같아요. 근데 언제 구분이 되냐면요, 압력을 가해보면은 경제적인 압력, 인간관계의 압력, 실패의 압력, 질병의 압력, 이 다양한 압력들이 이렇게 딱 주어지잖아요. 그럼 여전히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쭈그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탓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야. 돈이 너무 쪼들려서 빚 때문에 시달렸어. 이거 병 때문이야.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자식이 속 생겨서 그래. 누가 속을 뒤집어 엎어서 그래. 아니에요. 그렇게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은요, 원인을 절대 못 찾아냅니다. 왜 내가 쭈그러드느냐?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성장하는 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키로 까부른다는 말씀하시는데, 자 이렇게 바람을 불어요. 그러면은요, 알곡은 알이 차에서 무겁기 때문에요, 자리를 지켜요. 쭉쭉이는 날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평온하지만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 바람이 불면은요, 여전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충성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람만 한번 불으면 날아갔다가 한참 만에 정신 수습하고 나타나고 다시 바람 불면 날아가요.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수습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날아갔다가 기운 차리고 돌아오고, 날아갔다가 기운 차리고 돌아오고, 이러다 보면 인생 이제 다 가는 거죠. 정장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등이 이렇게 환하잖아요. 예쁘잖아요. 근데 이 등이요, 어두운 공간에서 이렇게 환한 거죠. 이거를 태양빛 앞에서 켜놓으면요, 켰는지 안 켰는지도 잘 몰라요. 이 빛이라는 거는요, 어둠 속에서 가치와 진가를 드러내거든요.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진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자는 고난 중에 더 빛이 난다. 한번 더. 사명자는 고난 중에 더 빛이 난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 깜깜한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영롱한 빛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수정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가치를 드러내요. 고난을 많이 겪는데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조롱을 하루 종일 당해봐요. 이거 속 뒤집어집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나는 물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오며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조롱, 치욕, 모욕, 비방.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년, 2년, 3년, 4년 계속 이어져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전 국가적으로 심지어 친한 친구들까지 등 돌리고 조롱, 치욕, 모욕, 비방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거세니까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도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하나님 원망은 참아 못하겠고 자기 생명 끊는 자살은 참아 못하겠고 애국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등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실 성까지 되었다면, 그리고 아침에는 떠드는 소리, 낮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내 어미의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내가 어찌하여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유산됐다면, 낙태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죽어서 엄마 배가 내 무덤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내가 안 태어나서 이런 험한 꼴, 조롱, 지옥, 모욕, 비방 안 당해도 되었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런 절망적인 와중에서도요 가치를 드러낸단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 그러하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언제 주저앉고 절망하고 맥이 풀리냐면요, 나 혼자라는 외로움이 빌려들 때 겪어봤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이 절박한 처지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나 혼자야, 세상이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때 사람이 확 맥이 풀리면서 주저앉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강하냐? 세상이 마귀가 감히 건드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느냐?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고 답답해도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진 능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미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 고난 많이 겪었어요. 죽을 위기 수없이 겪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 안 좋죠, 음침 안 좋죠, 골짜기 안 좋죠, 안 좋은 심상의 세계가 섞인 시오예요. 이거는 인생의 최악, 밑바닥을 박박박박 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장났어요. 누가 봐도 쟤는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뭘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지. 그럼 내가 두려울 이유 없잖아.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거든요. 우리 수정교성들 이런 위대함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해요. 요즘의 약혼 개념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는 이게 결혼의 효력을 지녀요. 그래서 남편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같이 살기도 전에요, 같이 자기도 전에요, 내 애가 아닌 누군가의 애가 마리아에게 생겼어요. 여러분 남자들 이거 못 견딥니다. 분노합니다. 이 갑니다. 복수합니다. 아내 말고 그냥 여자친구인데 군대 간 사이에 이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딴 놈 사귀면 군대에서 그 소식 듣고 막 열 흥부를 감추지 못해가지고 총 들고 나왔다가 신문에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군인들. 그 부부 사이도 아닌데. 근데 이건 부부 사이인데 내 애가 아닌 누군가의 애까지 생겼다. 이거 뭐 난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인격자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남편이라고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임마누엘이에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넘어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 맞아요? 여기 예수님이 정말 계셔요? 여기 예수님 정말 계시다고 믿으셔요? 예,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 계시다고 믿으면 예배 드릴 때 생각이 온 동네 싸돌아다니는, 마실 다니는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고 믿으면 주보 교정 보고 카톡 들여다보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고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겁니다. 마음을 쏟아 기도할 겁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할 겁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않겠어요? 예배하지 않겠어요? 자,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에 내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중간에 내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내가 함께 있겠다. 이 마태복음을 꿰뚫는 핵심적인 맥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세상에서 혼자일 수가 없어요. 능력의 주님, 전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어떤 상황 처지에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는요, 친구들까지 등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친척들도 다 등 돌렸거든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요, 두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하나는 호세아인데, 하나님 호세아 보고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래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이 여자가요, 음란해요. 호세아가 남편인데 남편 놔두고 딴 놈한테 가요. 빚까지 져요.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야, 너 가서 데려와. 그리고 이전하고 똑같이 사랑해줘. 하나님이 저한테요, 희원아, 너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 이렇게 할까 겁이 나서요, 하나님 저한테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혼자 겁을 먹어서. 또 하나는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레미야야, 너는 장가가지 마, 넌 결혼하지 마, 혼자 살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선지자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보고요, 희원아, 너는 장가가지 마, 혼자 살아, 이렇게 말할까 봐 얼마나 제가 겁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호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제발 그 말씀만 빼고 다른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엉뚱한 기도까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진짜 외로워요. 다 등 돌렸으니까. 이 와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죠? 진짜 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경에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리라. 여기는 여러분들 고난 중에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투덜거림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이 솟구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원래 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환상이 보여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아, 하나님의 뜻이 유럽이구나. 방향을 틀었어요. 순종해야죠. 마게도냐 그쪽으로 갔어요.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봐요. 이 여종이
귀신 들렸는데 점을 잘 쳐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데요, 귀신은 사람의 과거를 읽어내요.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 같이 귀신같이 맞추느냐, 귀신이 알려주니까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읽어내지만 그것을 치료할 능력은 귀신 따위에게 없어요. 그것을 치료할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귀신은요, 현재 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 상황, 처지를 다 알아요. 이걸 집어내면 용하다고 소문나서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연예인들이 돈다발 싸들고 가서 줄 서서 점을 치는데, 문제는 귀신이 현재 문제와 상황을 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 따위는 없거든요. 그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귀신은 결정적으로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자기 뜻대로 움직일 길이 없어요. 미래를 아시고 당신의 뜻과 섭리도 역사와 만물과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무튼 이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본 거예요. 소리소리 질러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 얻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바울이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 안 맞아요. 점이 안 맞으니까 주인이 여럿의 주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 주인들의 돈줄이 끊겨요. 열받아요. 고소를 해요. 재판장이 바울에게 변호사 안 붙여줘요. 변명할 기회도 안 줘요. 지역 유지들 말만 듣고 묶어놓은 다음에 살점이 뜯어지도록, 그때 당시는 인골이 없으니까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부러졌느냐? 너 사형수나 들어가는 깊은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것도 마음이 안 드는지요. 손과 발목에 착고를 치워서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입은 피투성이 몸을 깊은 습기진 감옥에 그대로 놔두면 살이 썩고 구더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했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고 교회 세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왜 이까지 가다 하나 못 막아주세요? 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왜 이가나 못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당신의 종이 이렇게 비참해지도록, 이렇게 고통을 겪도록 왜 방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따질 만도 안 돼. 안 따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와중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야야야, 저놈들 봐. 좀 전에 피투성이 돼서 들어오는 그놈들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야, 저 너무 아파서 착고까지 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미쳤나 봐. 노래 부르고 있어. 미쳤나 봐. 미친 게 아니죠. 근데 이 찬양을요, 간수들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셨어요. 감동을 하셨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옥토가 드드드드드드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열쇠를 갖다 대지도 않았는데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간수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 갇혔던 옥문이 열렸거든요. 큰일 났다. 죄수 도망갔다. 이거 내가 처형당하게 생겼다. 처형당할 바에는 자살하고 말자. 칼 빼고 죽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어두운 옥에서 보니까 불빛 아래서 간수가 그러고 있거든요. 야! 우리 다 여기 있다. 조금 전에 도끼 눈 뜨고 큰 소리 빵빵 치던 간수가 뛰어가더니 엎드려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의 집안이 예수 믿고, 먼저 예수 믿은 루디아의 집, 이 두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창립이 돼요.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바울의 선교사에게 핵심 역할을 해요. 그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울고 있는 형제요,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하늘 보좌 흔든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 찬송으로, 찬송 찬송으로. 여러분을 올가맨 감옥문, 영적인 감옥문을 찬송의 능력으로 뚫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죠. 루이자 스테드 여사라고 영국 분인데 미국에 망명을 갔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겨우 기반을 잡았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남편과 더불어 롱아일랜드 해변에 해수욕을 간 거예요. 재미나게 휴가를 보내고 집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누가 물에 빠졌어요. 남편이 건진다고 뛰어 들어갔는데 건진 게 아니라 잡혀서 같이 죽어버렸어요. 음식이 안 넘어가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계속 하나님 앞에 왜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랍게도 그 입에서 찬송이 튀쳐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후렴 다 같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주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때 찬양 부르는 거 이해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이분이 선교 훈련을 받더니 아프리카 케이프 콜론이라는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요. 수많은 흑인들이 이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돼요. 거기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아프리카 토인들이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도 없는데 너무너무 존경하는 루이자 스테드 선교사님을 위해서 최고의 영예를 피하기 위해서 블랙 마운틴이라는 바위사를 힘겹게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장례식을 치름으로 최고의 영예를 표해요. 동료인 그릴레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추모를 합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양을 부르는 한 루이자 스테드 여사는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들만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이 찬양을 불러요. 조금 전에 이 인천 땅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대한 세상, 엄청난 세상, 무서운 세상, 대단한 세상이 아니라 이 엄청나 보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능력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우리 이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권사님 한 분이 얼마나 전력을 다해 찬양하는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목사님이 감을 잡는 거예요. 야, 이번 주간에 우리 권사님이 고난이 많으셨구나. 보통은 고난이 많으면 인상 쓰고 입 딱 다물고서 풀주고 있는데 추종교회 신도들은 성도들은 수준이 달라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입에서 찬송이 더 크게 퍼져나오는 거예요. 원스마이가 이 정도면 입이 대빨 나올 거야, 원망이 나올 거야, 불평이 나올 거야 했는데 웬걸 그 입에서 찬양이 더 크게 울려 퍼지면 원스마이 소름 돋을 거예요. 소름 털어내면 수북하게 쌓일 거예요. 원스마이를 소름 돋게 만드는 능력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능력이죠. 자, 따라해보세요. 고난 중에 말씀 전파에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예레미도 사람이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누가 긁으면 안 힘든 게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요 경제로 쪼들리면 전혀 영향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요 죽을 병 걸리면요 전혀 안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예레미도 힘들어요. 말씀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도 인간적인 생각을 해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 말씀 안전할래. 나 말씀만 안전하면 이런 꼴 안 당하잖아. 고난, 조롱, 치욕, 모욕 안 당하잖아. 왕따 안 당하잖아.
이렇게 밑바닥 인생 안 살아도 되잖아. 나 그럼 말씀 안전해 볼래. 근데요,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안전하려고 마음을 먹어봤는데요, 미치겠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차라리 말씀 전하다가 매 맞는 게 낫고 시위대들이 갇히는 게 낫고 구덩이에 떨어지는 게 낫고 왕따 당하는 게 낫지 말씀을 안전하려니까 막 속이 불붙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또다시 나가요. 여러분 그래도 말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씀으로 돌아와야 이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또 말씀을 전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분위기 안 좋으니까 자꾸 말려요. 가지 마세요 사도요. 가지 마세요 사도요. 그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제가 이 구절을 늘 묵상해요. 저는요 가는 데마다 호텔이 기다려져요. 맛있는 음식이 기다려져요. 성도들의 사랑과 환대가 기다려져요. 얼마나 제가 대접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그러질 못했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요. 가는 데마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느리를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국 말씀 전하러 예루살렘까지 가요. 거기서 잡혀요. 로마로 압송돼요.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다가 도망가죠.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도망을 가요. 여러분 사람은 달팽이가 아니라 집을 짊어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달팽이는 참 좋겠어요. 집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우리는 월세, 사월세, 전세, 월세, 사월세는 같은 거구나. 자기 집, 이 잘 집이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요 사람이 불안정하거든요. 누구나 힘들어요. 게다가 도망자 신세니까 직장을 마련해놓고 사업의 길을 열어놓고 도망간 게 아니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야 예수 믿다가 잠잘 방도 없네. 예수 믿다가 먹고 살 길이 막연하네. 아이고 어떻게 한숨 지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전도를 해요. 그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단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목사님이 건물 얻고 십자가 달고 현판 붙이고 강대상 설치하고 인테리어 꾸미고 지방의 목사님들 초청해서 창립 예배 드리고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핍박을 받아 도망가서 집도 없고 먹고 살기도 지금 막연한 성도들이 전도해서 먼저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를 파송해요. 바나바. 이 바나바가 사울, 바울을 데리고 가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해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말씀이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수정교 성도들은 예수 자랑을 세상 무엇보다 가장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자랑이 하죠.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라는 책이 있어요. 김길복 집사님이 썼던 책이에요.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신 것 같은데 이 책을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여자들은요 아가씨 때 막 불붙은 신앙 그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언제 검증되느냐? 시집 가서 시자 들어가는 시 월드가 생기면은 그다음에 이제 검증이 돼요. 여자들은 시가 어려워요. 시 아주버니, 시 동생, 시 누이, 시 아버지, 시 어머니 이런 세 개를 시 월드라고 하거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 해야죠. 애라도 생겨봐요. 그러다 보면은요 처녀 때 막 불붙었던 사람도요 이게 사그라들게 딱 좋아요. 근데 결혼해서 시월드가 생겼는데도 여전히 뜨겁다. 이건 진짜 맥이죠. 이분은 이제 진짜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어느 날 부천 쪽에 한 교회가 월세를 못 내서 어렵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교회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기를 네가 그 교회 가서 전도해 줘라 그래요. 사람들 보통 반응이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이 납득이 안 간다, 그 감동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그 감동을 에베베베 털어버려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커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털어버리면은 어차피 하나님이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셔도 순종을 안 하니까 들려주실 이유가 없어요. 영적으로 둔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납득이 안 가도 부담돼도 순종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에게는 축복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려주셔요. 절대 털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감동은 비듬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안 털어요. 그리고 그 부천 쪽에 교회를 찾아가요. 목사님 전도지 좀 주세요 했더니 우리 교회 전도지 아직 못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주보 좀 주세요. 그래서 주보 40장 받아서 손에 쥐고 눈물 고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부천역 광장에 나갈 텐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면 그 사람과 제 눈이 마주칠 때 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부천역 광장에 딱 나갔는데 스파크가 일어나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해야 되는데 새댁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나가요. 말이. 게다가 이거라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굳은 거예요. 이게. 요즘 되면은요 그냥 돌아갈 만한데 이분은 훈련이 잘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은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해. 그러니까 전봇대에다 머리 대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말도 못하겠고 손도 안 나가고 막 한참 울다 보니까 정신 차리니까 이 뒤에서 사람들이 미친 여자 구경한다고 이렇게 둘러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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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나 미쳤다고 구경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근데 상황이 너무 궁금하니까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는데 하필 그 타임에 한 남자가 이 젊은 여자의 얼굴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근데 이렇게 하는데 웬 남자 얼굴이 보니까 얼마나 무섭고 놀라요. 자기도 모르게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근데요 이 새댁보다 이 아저씨가 더 놀라버린 거예요. 눈물 콧물 범벅된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막 놀래가지고 주보 바꿔서 줄행랑을 치고 이 아저씨가 줄행랑을 치니까 나머지 사람도 막 같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이런 부천역 광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단지 40장 돌리면요 5분이면 끝납니다. 10분도 안 가요. 근데 울다 나누다가 울다가 나누다 이러다 보니까요 3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다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또 울며 불며 기도를 드리는데요 예배 시간 다 됐어요. 한 남자가 똑똑똑똑 하고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주보 받고 도망간 그 남자가 주보 손에 들고서 찾아온 거예요. 좀 이따 또 한 사람이 와요. 또 한 사람이 와요. 또 한 사람이 와요. 예배인던 목사님이 눈이 동그래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단지 나눈다고 안 와요. 그런데 이 세대에게 순종을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자연스러우신 분들만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무너무 자연스러우신 분들만 아멘. 이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세뇌돼서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세대에게 순종에 감동하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리신 거예요. 자 예배가 끝났어요. 그 처음 들어온 아저씨가 목사님 저 교회 앞에 본 거 교회 겁니까? 예, 교회 건데요. 제가 차량 운행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어, 웃기는 세신자예요. 세신자가 차 운행을 하겠대요. 어, 예, 예, 호시예요. 이분이 택시기사 하는 분인데 길눈이 밝아요. 내려다 주고 수요일 날 그 집 앞에서 빵빵빵빵 하면 나와요 사람들이. 금요일 날 그 집 앞에서 빵빵빵 하면 또 사람들이 나와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가기 시작을 하는데, 한 번은 전도되었던 이 아줌마가 또 다른 아줌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댁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니 아줌마는 새신자인데 어떻게 그새 또 양새끼를 데려왔어요? 그때 아줌마가, 새댁 요즘은 정신이 좀 돌아온 줄 아는데 아직도 미쳐있나 봐. 사람 보고 양새끼가 뭐야, 양새끼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양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어머 그래? 근데 어떻게 데려왔어요? 아니 나 말 못해. 아니 궁금해요, 말해주세요. 말 못해. 아유 너 너무 기뻐서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이렇게 해왔어요? 말 못한다니까. 아 말해주세요. 그러면 새댁이 화 안 낸다고 약속하면 내가 말해줄게. 얘 화 절대 안 낼게요. 말해주세요. 실은 이 교회 오면 미친년 구경할 수 있겠다고 했더니 미친년 구경한다고 따라온 거야. 여러분 휴대폰 새로 사면은 자랑할 때 있잖아요. 자식이 공부 잘해봐요. 연봉 높은 회사에 들어가봐요. 판검사 내봐요. 자랑하잖아요. 집 사봐요. 자랑하잖아요. 적어도 그 모든 것들 자랑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으니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를 더 많이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전합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나의 왕, 나의 모든 것이신 예수, 예수 자랑하는 수정계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이거 기도죠.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12대들이 갇혔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요 가장 큰 고통은요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제가 뇌수술을 받았잖아요. 1cm만 돼도 거대종양이라고 하는 뇌종양인데 2.5cm가 4cm가 넘는 놈이 들어있었으니 얼마나 무식한 수술을 받았어요. 자이언트, 의학명이 달라요. 자이언트. 근데 이 뇌수술을 받고 나서요 제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수술을 받은 건데 눈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거 둘째였어요. 손 잘 움직이는지 이거 둘째였어요. 발 잘 움직이는지 이거 다 둘째였어요. 제가 뭐를 제일 확인했냐면요 제 발음이었어요. 왠지 알아요? 저는 팔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불편하긴 해요. 근데 이 팔까지 마저 없어도 더 불편해지겠지만 설교는 할 수 있어요. 다리를 못 써도 휠체어 앉아서 설교는 할 수 있어요. 앞이 안 보여도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하면은 전 설교를 못해요. 말씀을 전하는 건 저한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보다 저한테 힘든 일은 없어요. 자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시위대대 혼자 갇혀 있어요.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얼마나 암담해요. 이대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야 너 착각하면 안 된다. 일을 행하는 것은 네가 아니야. 나 여호와야. 뭔가 만들어내고 성취해내는 것은 네가 아니야. 나 여호와가 그거 만들어내는 거야. 예레미야야 너 갇혀있다고 사람 만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야 너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잖아. 그게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남는데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제 발음 뇌수술 받고 나서 꼬여요?
전혀 꼬이지 않죠. 아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요, 20년간 생고생했어요. 이제 재산 생기고 처자식 생기고 고향에 돌아갔는데 에서가 20년 전 원한을 아직도 안 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지간히 독한 사람 아니면은 풀립니다. 재산 어차피 자기가 다 먹었잖아요. 아버지 이삭 재산 에서가 다 먹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재산 먹은 데다가 한 2년, 5년, 한 10년 지나면은요 이게 슬그머니 이렇게 마음이 녹아져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양금이 안 녹은 거예요. 참 독한 인간입니다. 400명을 건드리고 쫓아오잖아요. 야곱이 심히 두려워요. 이럴 때는 아내도 애들도 도움이 안 돼요. 재산도 도움이 안 돼요. 다 먼저 보내죠. 혼자 남아요. 하라리가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 천사가 밤새도록 씨름한 야곱 얼마나 지치겠어요? 밤새 기도해봐요. 진 다 빠지죠. 산기도 한밤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기도하다 보면 정말 진이 다 빠지잖아요. 그런데 밤새로 기도하고도 이걸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침에 밝아온다. 나 이제 돌아가야 된다. 놔라. 그러니까 안 놔요. 그러니까 딱 엉덩이 뼈를 치는데 얼마나 이게 파워가 센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려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걸 들고 가는데 이렇게 들고 가는데 누가 옆구리를 확 꼬집으면 아악 하고 떨어뜨려요. 이거 들고 가는데 누가 발가락을 망치로 톡 때려봐. 이걸 아악 하고 이게 떨어뜨려요. 이거 놔요. 아악 하고. 근데 야곱이요, 허벅지 관절이 손가락 관절 발목 삐끗한 게 아니에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이 주경학자들은 야곱이 장애인이 됐다고 그래요. 성경에도 야곱이 절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환도뼈, 이 엉덩이 뼈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의 통증이 들렸는데 아악 하면서도 이건 안 놔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게 아니라 껴안고 울어요. 여러분 상상해 봤어요? 이때 제일 민망한 사람은 400명이에요 이 400명이요 먼지 막 일으키면서 에서님 에서님 동생 죽인다면서 작살낸다면서 우리가 끝장내고 와와와와와 하고 막 왔는데 둘이 껴안고 울고 있잖아요. 이 400명 서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기도가 기적을 끌어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팔을 잃고 학교 1년 꿇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공부까지 못하면 진짜 왕따 맡아놓은 당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 생각하며 기도를 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제가 좋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하나님 몸도 아프고 학교도 1년 꿇었고 집도 가난하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고 하나님 여기다 공부까지 못하면은 하나님 난 정말 어울리지 못합니다. 왕따입니다.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저희 집안이 머리가 좋은 집안은 아니에요. 둘째 고졸, 셋째 고졸. 고졸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 갈 만큼의 좋은 머리는 아니라는 거죠. 학원 과외 죽었다 해도 못 보내요. 차비가 없어서 버스가 없어서 비 맞고 걸어다니는 상황인데 준비물 못 사가서 수업 참관 못하고 밖에서 벌받는 우리 가족인데 뭔 수로 학원 가고 과외를 갑니까? 근데 날마다 날마다 중학교 3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머리를 열기 시작하셨어요. 수업을 듣는데요 어느 시점부터 쏙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요즘은 교과서가 뒤가 쉽도록 개편이 됐나? 그게 아니에요. 제 머리를 여신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왜 못하냐면요 분명히 읽었어요. 분명히 공부를 했어요. 집어넣는데 도로 다 빠져나가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은 게 없으니까. 근데 제 머릿속에 뭐가 이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다음부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어 문장을 외우면 단어를 외우면 안 나가요. 수학 공식을 외우면 안 나가요. 화학 공식을 외우면 안 나가요. 국어 시 같은 걸 외우면 안 나가요. 호미도 나리언 말하는 낮같이 들리도 없으니다. 어버이도 어여신 말하는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3호곡이죠. 펄펄 나는 적꾀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뒤에 함께 돌아갈까. 황조왕의 유리왕의 황조가.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이러느냐. 재 넘어 살의 긴밭을 언제 갈려나니. 중학교 때 애운 건데요. 남아있어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과대 인거는 간대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나란 말씀이 중국에 따라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체로 여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배에 있어도 오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공인과 조선임의 자존인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뭐 다 나머니 얼마나 공부하기가 쉬워요? 이게요 지금 와서 보니까요 설교할 때 최고예요.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던 것들이 다 남아서요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말씀 자체의 능력과 기적이 있거든요. 어느 날 선생님이 아니완 네 일어나 네 얘들아 우리 희원한테 다 같이 박수해줘라 짝짝짝짝짝 이유를 말씀을 안 하세요. 희원아 네 너 교무실 앞에 가봐. 그래서 교무실 앞에 달려갔더니요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 이름을 적어놨는데 전교 1등의 안희환 예예요 예. 애초에 집안이 좋았거나 공부 잘했으면은요 지잘난 척밖에 안 되죠.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특별한 아이들만 남겨놓고 가르치는 나머지 공부반 출신이었거든요. 하나님 지혜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면은 아무도 날 상대해 주지 않는데 우습게 여기는데 찬밥 신세 대접하는데 예수님이 그 대단한 분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아껴주셨잖아요. 내게 소망과 꿈을 주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중학교 다시 입학하면서 나는 이 좋으신 예수님을 일평생 전하며 살 거야.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중1 때 말씀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이것 가지고 얼마나 긴 세월 열심히 기대했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 논길로 학교를 가면은요 가을철에 볕단들이 있어요. 저는 몸이 약하니까 빨리 못 가요. 애들이 가버리고 혼자 뒤처지면은 볕단들 있는 앞에서 설교 연습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여러분 볕단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막 연습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진짜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도 역사를 해주셨어요. 이제 막 주체가 안 될 만큼 제가 수락을 못할 만큼 여기 지금 수정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왔는데요 여기 와서도 두 건이 아까 여기 김승재 장로님이 서울 남지방 연합집회 건 시간 언제 되냐고 그리고 충남지방의 연합집회 그것도 날짜 잡았어요. 또 우리 교단 지방회가 꽤 많이 있는데 아마 거의 모든 지방의 연합집회를 제가 다 갔을 겁니다. 뭐 장로교단, 감리교단, 순복음교단, 연합집회, 목회자들 내상 세미나 뭐 다 갔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일산의 풍동계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 동안에 강대상대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웬 애가 어깨는 끼울었고 몸은 삐쩍 말랐고 초라한데 근데 논길을 걸어가면서 볕단들 향에 뭐라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제가 막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막 제가 망각했던 옛날 제 모습이었거든요. 야 내가 저렇게 말랐구나 내가 저렇게 초라했구나 저렇게 어깨가 끼울었구나 우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뭐라 하는데 이 볕단들이요 갑자기 꿈틀꿈틀꿈틀 움직여 이거 뭐야? 근데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더 울었어요. 막 40분 내내 울었어요. 하나님 볕단들 향해 설교 연습했는데 하나님 볕단들 향해 설교 연습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볕단이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 볕단이 사람이 된대요. 막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여기 볕단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잖아요. 볕단들이 좀 멋있네요. 저에게 기도는요 연불 따위가 아니에요. 주문 따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끌어당기는 역사의 통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나 기적적인지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수단이 기도란 말이에요. 제 생각은요 요즘에 단순해요. 더 기도하자. 한겨울에 땅이 얼었어요. 삽질을 해요. 수십 번 삽질을 했더니 요만큼 흙이 쌓여요. 포크레인이 달달달달달달 오더니 한번 푹 부니까 수백 번 삽질한 것보다 더 많이 쌓이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거 귀하죠. 값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실 때 더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와 기적을 가져오는 게 기도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 늘리세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아버지를 제가 미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미울 수밖에 없죠.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던 20원짜리 자야라는 과자를 단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으니까 밉죠. 이 자야라는 과자 이후에 크라운 산도 신의 과자, 자야보다 두 배 반이 비싼데 크기는 더 작은 거, 이거는 어릴 때 반쪽을 딱 한번 먹어봤어요. 친구에게 얻어먹은 거. 요 얘기를 했더니요, 이 수정기의 새신자가 어린 딸과 함께, 딸들과 함께 마카롱을 만들어가지고, 딸이 마카롱 만드는 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산도보다 더 좋은 거라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어요. 얼마나 감동이 돼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불쌍해요. 한 번은 이제 겨울철에 아버지한테 엄마를 돕느라고 말 데리고 가다가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이제 뛰쳐나갔는데 잘 데가 없잖아요. 춥잖아요. 어떡하지, 추워서 벌벌벌 떨다가 어떡하지 추워서 이러다가 보니까 볕단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볕단 다 후벼파고 들어간 다음에 두껍게 볕단을 덮었는데, 그때 깨달은 거, 볕단은 아무리 두꺼워도 따뜻하지 않구나.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성경을 불태워버렸던 분이에요. 심하죠. 근데 양심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담배를,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담배예요, 담배. 저는 아버지가 담배 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담배는요, 산도보다도 비싸요, 산도보다. 자연은 둘째치고, 산도보다 비싼 담배를 연기로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저희 아버지가. 요 담배인데, 야! 나 이제 담배 끊을 거야. 그러더니 담배를 막 구겨, 이 비싼 담배를 구기더니, 쓰레기통에다 딱 버리더니, 새로 사서 피세요, 이렇게. 아니, 이거 버리지 말고 그냥 피시고 새로 사서 필 걸로 자야 여러 봉, 산도 몇 봉 사주시지. 한 번은, 어이, 담배 이번에 확실히 끊을 거야. 이거 담배 끊는 약이야. 대접에 멀건 물 담고 우리를 보는 앞에서 담배 끊는 약을 드시는 거예요. 끌고 끌고. 담배 끊는 약을 드신 다음에, 야, 이거 약맛이 왜 이러냐? 그러더니 입가심으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놀랍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셔요. 술과 담배를 다 끊으셨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쭤봤거든요. 아버지, 도대체 약을 드셔도 못 끊던 담배인데, 그렇게 노력해도 못 끊던 담배인데 어떻게 끊으셨어요? 했더니 그냥 싫어지던데. 제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아, 은혜를 받으면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는구나. 여러분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자, 이게 빈통이에요. 공기가 차 있어요. 흔든다고 공기 안 빠져나가죠. 뒤집는다고 공기 안 빠져나가죠. 분다고 공기 안 빠져나가죠. 근데 여기다 물을 채우면은 물이 차는 것만큼 공기는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우리 속에는 죄성, 옛습관, 옛사람, 이게 잘 안 빠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만큼 빠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빠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우리 아버지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돈을 준대도 월급을 준대도 일을 안 나가던, 그리고 놀기 좋아하던 우리 아버지가 성민교회 건축을 하는데 월급도 안 주고 일당도 안 주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벽돌을 쌓으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를 좀 하시던 분인데 강대상을 아버지가 다 짜셨어요.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 돈 줘도 일 안 하는 분인데 돈도 안 주는데 저렇게 일을 하시네. 근데 이게 저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요, 헌신하잖아요, 충성하잖아요, 대가 지불하잖아요. 요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는 줄 믿습니다.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판자촌 사셨으니까 그 정도면은 제게 불능입니다. 못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사람 얘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런 사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이런 얘기 민망하지만 당신 소유 45평짜리 아파트도 하나 가지고 계시고, 당신 소유 상가도 하나 가지고 계시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툴툴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답답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더 기도하는 능력의 수장교회 성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고난 중에 사명자는 더 빛이 나는 거요, 마치 얻을수록 빛이 더 찬란하게 드러나듯이 이 고난 중에 예레미야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자. 주님이 영원토록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자. 앞으로 힘들고 속상하면 더 크게, 더 열정적으로, 더 전력을 다해 찬양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예수 자랑하자. 말씀 전하자. 할렐루야. 마지막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절망하지 말고 더 기도하자. 더 매달리자. 더 부르짖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기적, 역사를 경험하는 복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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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